잘 씹지 않고 네. 이 잘 씹지 않는 것은 또 채소를 잘 먹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네.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 고기를 먹을 때 상추에 싸서 먹었어요.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채소를 잘 먹는다라고 할 수 네.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얼마의 양을 먹느냐도 중요하거든요. 상추 한 장, 깻잎 한 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양의 채소를 충분히 먹는지 그리고 좀 더 질깃한 그 섬유소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뭐 오이나 통배추나 물미역, 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을 충분히 잘 씹어서 먹는지를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씹고 또 이 씹지 그러니까 이게 그 팍팍팍팍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그 이제 본인 이제 씹기 싫어서 대충 삼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팍팍 잘 씹어주면은 이게 뇌로 전달이 돼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씹지 않고 또 채소를 싫어하는 게 실제로 비만한 아이들에게서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. 예,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가 과식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입니다. 분유를 먹을 때도 아이들이 조금 잘 먹는다 하면 잘 먹네 하고 조금 더 주고 그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 점점 섭취량은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에게 1인양만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직접 본인이 먹는 1인양을 덜어가도록 훈련을 해서 본인에게 적당한 1인양에 대한 감을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아이들이 훈련이 되는 경우인데요. 이 외식을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합니다. 그래서 조금 먹는 아이도 음식을 남길 경우에 너가 얼마짜린데 그거 안 먹니? 그거 왜? 빨리 먹어!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본인이 섭취해야 될 양보다 조금씩 더 먹게 되고요. 그것은 아이에게 본의 아니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. 네.